자, 건설업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 GS 건설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현대건설. 이건 다 묶어서 합격이거든요. 대우건설. 우리가 GS 건설하면 뭐가 떠올라요? GS 건설. GS 건설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GS 건설 뭐예요? 자이가 떠오르죠, 자이가. GS 건설하면 자이가 떠올라요. GS 건설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현대건설하면 힐스테이트? 이래요, 사람들이.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고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우건설은 뭐예요?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뭐예요? 대우? 푸르지오잖아, 푸르지오. 왜 이런 것들이 있냐? 결국에는 왜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르느냐? 얘네들이 산업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2010년도 전까지, 그러니까 중동의 기름값이 비쌀 때는 항만이나 토목, 건축, 건설,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굵직굵직한 것들이 산업이 해외에서의 수주가 받고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 운유관, 송유관이나 그런 관들. 그런 것들은 엄청난, 뭐랄까, 이제, 비용이 벌 수가 있는 산업들이에요. 근데 그 기름값들이, 유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우리가, 자, 유가 추이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어때요? 2014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가가 빠져버려요. 100달러짜리가 지금 이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일머니가 예전만큼 풍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만큼. 그럼 옛날만큼의 얘네들이 그런 펩 시설 자체를 많이 짓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중동이 개발을 할수 있는 개발 도상국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중동 바람이 한창 불 때는 우리가 그때는 2000년도예요. 그때는 GS건설이나 아니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이 중동 쪽에서 땡겨오는 물량이 엄청 많았어요. 또는 아프리카 쪽에서 개발 도상국들에게 땡겨오는 물량이 많았단 말이에요. 세계 건설사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물량 자체가 어떻습니까? 안 되죠, 물량이. 그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이, 자, GS건설 작품 보시면, 보십시오. 꾸준하게 빠졌어요. 한마디로 중동 바람 자체가 꺼지면서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건설 토목 이렇게 굵직굵직한 산업이 없어지면서 주가도 같이 빠집니다. 그이 바닥권역을 탈출하게 만들어줬던 것이 뭡니까? 바로 아파트예요. 왜? 공공주택을 늘리자. 주택 청약 바람이잖아요.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도 착공 물량이 언제까지 모여있냐면 2020년까지 계속 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버는 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이 크겠느냐? 아니면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 나라의 국책 산업을 맡는 것이 돈이 크겠느냐? 뭐가 크겠습니까? 국책 산업을 맡는 게 훨씬 크겠죠.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 예전만큼의 저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산업적인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느냐?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어요? 미국이 1900년도 초에 뭘 했습니까? 바로 뉴딜 정책을 썼어요. 뉴딜 정책. 그런 뉴딜 정책을 쓰면서 노후화되어 있던 것을 건설업종으로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제조업에 대한 부흥을 일으켰고 일자리를 엄청나게 생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설업종으로 올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건설업종들이 하려고 해봤자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물량 자체가 지금 이제 포화 상황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점점 수는 지금 오히려 2019년, 2020년 더 줄었어요, 물량 자체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 이런 건설사들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저렇게 주가를 쭉쭉 뽑아낼 수 있다? 그거 어렵다 봐야 되죠. 한계치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파트로 드는 거는 여기까지 한계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북한에 대한 이슈 있잖아요. 북한에 대한 이슈. 왜 북한에 대한 이슈가 붙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요? 왜 이렇게 급등합니까? 북한은 또다시 완전히 땡바닥인 거예요. 여기에 처음부터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이런 전방산업을 차지하는 기업들입니다. 자, 포스코, 포스코 철강업종들. 뭐예요? 나라 한 개를 건설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철근, 철강, 구리.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대박 나는 거죠.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도로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정해져 있거든요. 현대건설이 토목, 건설, 건축, 도로, 항만 이런 시설 만들 업체예요. 원래는 우리가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그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냥 아파트 만드는데 하자씨 하자 뭐 같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기업이 원래는 아파트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굵직굵직한 국책 산업과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 이슈가 되어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 이후로는 또 주가 빠져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대우건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닥에서 어느 정도는 지지는 해주는 거죠. 바닥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로 인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 힘들다. 현대건설도 그렇죠. 하방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 올라가는 것은 한계치라는 게 존재를 한다. 현대산업개발도 뭐였지? 현대산업개발 이름이 HDC로 맞죠? 삼성물산이네. 삼성물산. 삼성레미안이 삼성물산이네. 이런 것도 삼성물산이 레미안보다는 지금 현재는 뭐로 봅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지주사라는 개념으로 삼성물산을 봅니다. 그런 뭐랄까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저런 기업들을 가지고 건설업종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큰 수익을 보는 건 좀 어려워요. 사실 개념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사고를 좀 전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이런 굵직굵직한 제조업을 바라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나라 시장 또는 전 세계 시장은 어제 뉴스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1년 뒤에 IMF의 경고가 나왔죠.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상당히 높다. 결국엔 돈을 지금 원화를 약세 기조로 만드는 것은 본인들 내수 자체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나라들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무역으로 내수에 대한 빈 공간을 메꿔줘야 되니까 무역의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환율에 대해서 낮추는 거거든요. 이런 환율을 낮췄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 수출에 유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거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서비스업 안에서도 고부가 가치군을 봐야 돼요. 그리고 고부가 가치군 안에서 좀 더 우리 종목군들을 편입할 때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이런 종목군들이 나중에 크게 성장됩니다. 왜 제약바이오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실적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기대감. 그리고 뭔가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혁신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내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라젠이 10배가 올랐고요. HLB도 10배가 올랐어요. 그런 기업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건설업종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10배씩 가기 힘들죠. 솔직히 2배 가기도 힘들다고 봐야죠. 이런 기업들을 굳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저가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뭐 안에서 아파트 더 찍어 보세요. 응? 여기 아니면 아파트 좀 더 해보세요. 부지 우리가 싸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나서가지고 갑작스럽게 뭐, 딴 데서 수주를 받아오고 이런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종은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좀 무거워요, 사실. 그죠? 자,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